야3당이 오늘부터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분명히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면서 국정조사만큼은 정해진 시간을 어기고 신호 위반을 해가며 개문 발차를 하겠다고 야단입니다. 이제 반복해서 합의 정신을 깨는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라는 버스에 국민의힘이 함께 올라타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아무 기관이나 마구 불러서 마음껏 정치 공세를 하고 싶은데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해임 건의안으로 뺨 때려놓고 서둘러 자신들만 올라탄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스 공문위에 단독 수정 예산안을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라는 버스에 올라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야당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어기고 신호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개문 발차한 것입니다. 그런 국정조사라면 아예 국정조사라는 이름을 빼기 바랍니다. 신호 위반하며 개문 발차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이라는 스티커 발부뿐입니다. 이상입니다.